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럼마입니다. 오늘 비 소식이 있는데 아직까지 비는 내리지 않고 있어요.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저는 밭에 풀 뽑고 또 멀쩡하게 땅에서 잘 크고 있는 튤립이랑 무스카리를 또 캐다가 화분에 심어줬어요. 그리고 꽃밭 정리를 배치를 새로 했습니다. 저희 집 정리된 꽃밭 예쁘진 않지만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기 영상에 올렸던 명자나무 어느새 꽃이 다지고 새 이파리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오면은 텃밭에서 제가 요 아이들을 원목 테이블에 놨었는데 깽깽이 풀이랑 또 삼지구엽이에요. 꽃이 다지고 너무 이제 직광에 내놓으니까 아이들이 입에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꽃이 졌기 때문에 저쪽에 깽깽이 풀이랑 여기 삼지구엽은 땅으로 제가 묻어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 올렸던 듀가르송 토분에 심어준 무스카리 새 포트를 심어줬는데 이제 밑에서 하나 둘 꽃이 지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벌이 지금 일하러 왔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장미 캄파놀라 꽃봉오리가 엄청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촌스러우면서도 예쁜 목마가레 아주 이 아이는 또 이렇게 색종이로 이렇게 오려가지고 접어놓은 것 같아요. 아주 예뻐요. 목 마가렛이고 그리고 소품을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수트로에다가 여기 조리개에다가 성냥국을 포트째 쏙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DP를 해놓으니까 또 나름대로 예뻐요. 그리고 토종 은방울꽃 꽃이 굉장히 작죠. 독일 은방울은 큰데 토종은 이렇게 작아요. 이 아이도 월동을 굉장히 잘하는 아이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향패랭이 이런 식으로 예쁜 토분에 심어주면 굉장히 예뻐요. 기차가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앞에 오면은 여기는 제가 바위솔들을 키우던 곳인데 올해는 바위솔들을 저쪽으로 다 보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야생아들만 제가 모둠으로 한번 키워보려고 합니다. 저번주에 드린 목단이 지금 꽃이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기도 로벨리아. 로벨리아 색감이 굉장히 이렇게 확 눈에 띄는 그런 꽃이에요. 저는 이 아이를 땅에다 심어보진 않아가지고 월동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 그레이스 캄파놀라. 그레이스 캄파놀라 색감이 초롱꽃처럼 굉장히 예쁘죠. 근데 이 꽃은 또 이렇게 한올을 향해서 피고 있어요. 꽃대를 잘라주면은 꽃이 계속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춘절 국화. 꽃 색감이 이렇게 핑크톤이에요. 여기도 장미 캄파놀라. 제가 좋아하는 클레마티스. 꽃대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클레마티스가 땅에 심어놓은 아이가 굉장히 많은데 요 아이는 색감이 또 제가 없는 아이 같아가지고 제가 하나를 들여가지고 이렇게 이중화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키우다가 꽃이 지면은 저는 또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국인데요. 저는 죽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짜 수국이 월동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새순이 쏙쏙 나오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여기 동백인데요. 저는 꽃이 핀 줄을 몰랐어요. 이렇게 밑을 향해 갖고 있어가지고 꽃을 못 봤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빨간 동백이 예쁘게 피었어요. 작년에 제가 동백을 세 그루 샀는데 항아리에서는 이 동백이 월동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쪽에 의아리 매발톱을 심어줬는데 이 아이는 제가 실내에서 월동을 시킨 아이예요. 노지에 둔 저쪽에 항아리에 있는 아이들은 둘 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깽깽이 풀. 이 아이도 이제 꽃이 졌기 때문에 땅으로 보내야 돼요. 그리고 원종 개발 선인장 흑해라도 잘 크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여기 토종 은방울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이 아이를 3,000원 한 포트에 3,000원 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꽃이 정말 예쁘죠. 독일 은방울보다는 조금 작은데 이 아이는 토종 은방울이에요. 이 아이도 꽃이 지면은 저는 또 땅으로 다 보낼 거예요. 땅에서 잘 크고 있는 또 무스카리 아침부터 또 이 아이를 캐다가 저쪽에 튤립이랑 이렇게 잘 크고 있는 아이를 이렇게 이식을 시켜줬어요. 어떤 분이 사각분에 심은 무스카리를 영상에 올렸는데 굉장히 예뻐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따라쟁이 한번 해봤습니다. 무스카리, 그리고 여기는 크림색 튤립. 아, 여기 의아리 매발톱이 너무 예쁘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꽃밭을 정리해가지고 예쁜 아이들을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니까 모두들 건강 조심하시고 다들 예쁜 가드닝 하시길 바라면서 블루엄마는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